날씨가 궁금한 모양이에요. 자,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? 비가 올 거예요, 내일. 자, 미래를 추측하고 있군요. 자, 우리 일단 날씨, 비가 오다, 날이 따뜻하다, 춥다, 덥다와 같은 이런 날씨는 무조건 주어 it으로 통일합니다. 자, 그러면 it으로 시작할게요. 비가 올 거예요. It will rain. Hey, tomorrow. 잘했어요. 한 문장으로 말해보겠습니다. 비가 올 거예요, 내일. It will rain tomorrow. It will rain tomorrow. 잘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부정문으로 한번 말해볼까요? 비가 안 올 거예요, 내일. 그러면 will not. will not을 줄여서 우리는 won't. 잘했어요. 그러면 won't를 넣어서 말해볼게요. 비가 안 올 거예요. It won't rain today. Tomorrow. 잘했어요. 자,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. 비가 안 올 거예요, 내일. It won't rain tomorrow. It won't rain tomorrow. 자, 이번엔 의문문. 비가 올 건가요, 내일? 이라는 질문이네요. 자, 그러면 우리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will 앞으로 슝 나올게요. 자, 그러면 비가 올 건가요? Will it rain? 내일. Tomorrow. 잘했어요. 자, 그러면 한 문장 함께 말합니다. Will it rain tomorrow? Will it rain tomorrow?